명령이야. 지금 바로 폭파 실시한다. 충성, 반갑습니다.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게 된 소대장 이춘호 중입니다. 나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지금 폭파하지 않으면 다 죽어. 약속했잖아요. 끝까지 우리 지켜준다고 말해놓고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지.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는다. 학교 안으로 들어가! 내가 이 전쟁을 끝내줄 순 없지만 마지막까지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. 그건 약속할 수 있어. 미안하다. 끝까지 지켜준다는 약속 지키지 못해서,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런 전쟁에 끌어들여서. 개죽음으로 만들 거야? 처음엔 말 더럽게 안 듣는 꼬맹이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고맙고 대견하네. 너희들 덕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았다.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지켜주길 바란다. 그리고 죽지 마라. 소대장의 마지막 명령이다.